오늘 시장 남은 시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연휴를 쉬고 왔더니 시장이 여전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오늘 마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연휴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좀 드렸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S&P 기준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2%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. 전일 상승이 조금 제한된 모습이 있었고 오늘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된 현상들은 있습니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강하게 돌파시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이런 점이 입각되는 이유는 원화가 강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1230원대까지 좀 기록을 해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2400선을 좀 가뿐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이제는 2400선이 지지대로 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2450선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물론 다음 주 FOMC 회의가 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등락을 좀 예상되지만 확실히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실적에 좀 맞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시장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든가 인텔과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내 종목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. 오늘 특히나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로봇 섹터들은 좀 과하게 오른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섹터보다는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눌림목 조정 국면 좀 접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종목들의 실적 저희도 잘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